좋아져서 그냥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는 시행착오를 다 겪어서 그러지 못해서 하는 소리니까 너무 좋은 기운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보고 싶은 분들을 다 뵈서 영광스럽고요. 하루 종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손도 잡아보고 어떤 얘기든 교감이 될 수 있었던 게 되게 기뻤고 참 뜨겁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웃을 수 있는 이 밤이 너무 아름답고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열정과 자유의 거리 명동. 한여름밤 명동 옥상에 땡큐 패밀리가 모였습니다. 열정이 꿈틀대는 스테이지, 감동이 전달되는 스토리. 명동 한복판에서 펼쳐진 뜨거운 피버나잇. 땡큐의 세 번째 번개, 옥상에서의 땡큐, 지금 시작합니다. 예예예. Yeah, yeah, yeah. 더블디브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everybody 모두 출석 챔. 손을 많이 밀어, 손을 많이 밀어, 손을 많이 밀어, 손을 많이 밀어. Pick your hand up high. 아우! 미션. Oh, yeah. Friday night fever. Thank you. We love you. 감사합니다. 네, 땡큐 콘서트 세 번째예요. 오늘은 특별히 명동에서 땡큐를 외치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땡큐 콘서트는 이쪽에서 강의하고 이쪽에서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그런 프로는 많이 있잖아요. 저희는 소통을 하는 프로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고민을 얘기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토닥거릴 수 있는 그런 프로예요. 네, 소통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뜨거운 마음 하나하나를 모아서 오늘 땡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들 오셨는지 궁금해요. 혹시 지나가다가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왔다. 꽤 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뒤에요. 젊은 분들 사이에 노부부가 이렇게 딱 앉아 계십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49년 됐습니다. 오늘 차인표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둘이 만난 부부는 정말 4천만 명 중에 인연으로 만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네. 오늘 어떤 분이랑 제일 대화를 나눠보고 싶으세요? 김수영 작가님한테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타. 김수영 작가예요? 시스타예요? 시작은 김수영이나 끝은 시스타.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열정은 열렬한 애정으로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열렬한 애정으로. 조금 감이 안 오죠? 열정보다 조금 차가운 것. 그것은 우리가 흔히 계산이라고 하죠, 계산. 계산적인 삶과 열정적인 삶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삶을 살면서 적어도 두 가지.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일.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로 계산적이지 마시고 열정적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특히 범죄를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랑 때문에 생긴 범죄를 너무 많이 봐요.
그런 삶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상대방에 대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열정이 없이